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Long time no see. 오늘은 영어에서 부정, 명령, 명령문 만드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명령문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냥 동사 원형만 쓰면 돼요. 명령문은 항상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에 you가 있었는 걸 생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앞에 없는 제3자한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어는 유였는데 영어에서 유일하게 주어를 생략하는 문장이 명령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다려 하면 wait 쓰면 돼요. 그런데 좀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앞에 please를 붙이면 좋죠. Please wait. 그리고 wait 같은 거는 나중에 나를 기다려 달라면 wait for me를 쓰겠지만 보통 call, send, pass, give, show 이런 거는 콜이 전화하다잖아요. 나한테 전화해줘서 call me, 나한테 보내줘 send me. 그다음에 이 pass가 식탁에서 상당히 많이 쓸수 있는 말인데 식탁에서 내가 손을 뻗쳐서 빵이나 버터를 집지 말고 please pass me the butter, pass me the salt.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식탁 예절이에요. 옆에 나보다 나이 많거나 높은 사람 있어도 일어서서 손 뻗쳐서 하는 게 아니라 pass me the salt, pass me the pepper. 이렇게 pass me를 쓰시면 좋고요. give me는 여러분이 다 알고 show me는 보여달라는 뿐만 아니라 가르쳐 달라는 말도 있어요. show me the way. Show me how to use it. 이래서 show me도 좋고, 우리 학교 때는 stand up, sit down, open the door, 그런 것만 배웠는데, 대부분의 모든 동사, 원형을 쓰면 명령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을 펴세요. 책 펴다. 펴다 모르죠? open. open the book. 페이지, 얼마, 얼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명령물이 동사 원형만 쓴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비가 나와. carefully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그래요. 내가 조심스러우면 I am careful. 너가 조심스럽으면 you are careful인데 조심해 하고 명령문을 쓰려면 be careful. 왜? 동사 원형 쓰라고 했는데 careful, glad, quiet 같은 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기쁘다 하면 I'm glad. 나는 조용하다. I am quiet.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하면 동사 원형 be. I am, you are, he is. 이 비동사의 원형 be라서 비동사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be careful, be glad, be quiet.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세요 하고 부정 명령을 할 때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잘 아시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좋죠? don't worry 하고 부정 명령은 제일 많이 쓰는 게 don't forget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마, don't forget. 걱정하지 마, don't worry. 택시 타지 마, don't take a taxi. 이렇게 쓰면 되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하면 뭘까요? don't call me. 이렇게 쓰면 돼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Don't be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Don't be 형용사일 때 그래요. Late는 형용사야. I am late. 그러니까 am의 원형 be. Don't be late. 화내지 마. Don't be angry. be 대신에 get 써도 돼요. Don't get angry. Don't get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Don't be angry. 그 다음에 바보같이 그러지 마할때 Don't be silly.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인데 요거는 어떤 때 쓰느냐면 Don't be silly. 내가 커피 한잔 샀어. 커피도 비싼 것도 아니야.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사줬는데 내가 낼게. 내 돈은 내가 낼게. Don't be silly. 바보같이 그러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화에서 Don't be silly. Don't be late. 이런 거다잘 쓰는 말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don't open the door, don't 이런 쉬운 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거 말고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할때 have a good weekend. 그 have도 동사 have를 먼저 써서 명령문이 된 거예요. 좋은 주말 지내세요. Have a good weekend. Have a good day.
Have a good trip. 이것도 명령문이죠. 뭐뭐 하세요 하는데 Have a good trip. 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 외에도 동사가 수천 개, 수만 개 되니까 동사 원형 쓰면 명령문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